안녕하십니까. 삼성 라이온즈 김태군입니다.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빨리 촬영으로 인사를 대신할 수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창원에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제가 뭐 너무 좋았다, 너무 싫었다 이렇게 표현을 단정 짓는 건 좀 그랬고, 마음을 잡아야죠.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마음 잡는 데 또 좀 더 신경을 썼고,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명문팀에 팀원으로서 들어오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LG 있을 때 규민이 형이 먼저 또 전화 왔고요. 그리고 원석이 형 전화 왔고, 그리고 승환이 형이랑 재일이 형한테는 제가 또 먼저 전화했고,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, 너 성격에 딱 맞는 팀이니까 와서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. 그냥 제가 좀 표현도 좀 못하고 제가 좀 투박한 면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말보다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짐 싸라라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전달했습니다. 시즌 끝나고 딱 2주 쉬고 난 뒤부터 계속 운동을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제 원래 예정대로였으면 이번 주부터 다시 또 훈련 강도를 한 단계 더 올리려고 했는데,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 오게 돼가지고 일주일만 더 뒤로 밀어서 한 단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여기 신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,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어린 선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, 제가 행동으로 먼저 움직인다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신뢰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다른 거 없습니다. 뭐 저는 가도기 겪다가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강팀이라면 이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경험도 했고, 그리고 충분히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그럴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이온즈 TV로 NC 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정말 잊지 못하고,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 후에 게임에서 기립박수 쳐준 거는 제 야구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, 그리고 항상 제가 NC에 했던 것처럼 삼성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항상 가을에 야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창원에서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